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6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 눈맞춤하고 갈 아이들이 여기예요. 여기 하우스 안쪽에 선반에서 여기 가운데 아이들 눈맞춤하고 출근할까 합니다. 같이 따라오셔요. 오늘은 이쪽부터 해야 되겠다. 거꾸로 가야지. 자, 여기 요 아이는 치와린제라는 아이예요. 치와린지도 저와 함께 한 3세 나간데 이렇게 작지만 너무도 사랑스럽게 귀엽게 크고 있는 치와린지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는 슈퍼오션이라는 아이인데요. 와, 요 아이가 빨간둥이가 아주 그냥 너무 이쁘게 물들었죠. 요 아이는 나눔 받았던 아이인데 언제쯤이더라?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 가을쯤 저희 옥상에 왔던 것 같아요. 날짜는 제가 안 써놨네요. 이렇게 슈퍼오션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검붉은 색이 이렇게 있어요. 아, 참고로 제가 어제 그 뜨거운 날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 살충살균 방제를 또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뭐 다육견 같은 거안 탔고요. 살충살균 약만 해가지고 아이들 줬어요. 저희 옥상에도 응애기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아이들 보여드리다가 갑자기 그걸 그 얘기, 말씀을 드리네. 이렇게 보시면 파스텔 철화예요. 요 아이가 너무도 깨끗하게 왔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응애기가 이렇게 검정색 반점식으로 저 깨몽식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그렇고 화이트 제가 화이트 스노우인가 화이트 스노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냥 살충살균을 방제를 싹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살충살균 방제 후에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지금 막 올라와서 한 바퀴 삥 돌았는데 이렇게 한 바퀴 지금 돌을게요. 한 바퀴 삥 돌았는데 밖에 아이들도 그렇고 아 지금 현재 하우스 온도가 이 아침에 6시 35분 정도 되었는데요. 25도에 25도. 한 바퀴 뺑 돌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방제하고 나서 며칠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 응애 흔적이 보이는 게 금방 없어지지 않잖아요. 약 했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래도 이제 더 봐줘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 아이는 방금 보여드렸던 치와 린제하고 슈퍼 오션이라는 아이예요. 슈퍼 오션 너무도 빨갛게 예쁘게 크고 있죠. 이 자리에서 너무 예뻐요. 슈퍼 오션이라는 아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 아이가 레드문이에요. 이 레드문도 저와 함께 오래됐어요. 날짜가 없네. 이것도 한 2, 3년 저와 함께 있었던 아가인데 요렇게 군생아가를 이뤄줘가지고 레드문 너무 예쁘게 지금 현재 모습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물들이는 상태고요. 예쁘게 크고 있어요. 요 비안뜨는 아마도 22년 겨울, 맞아요. 22년 11월 14일 날 제가 2,500원 주고 샀던 아이예요. 비안뜨. 요게 아마 크라시안 라이언이랑 이렇게 콩쉐르다요. 그때 한참 영상 하실 때 판매 영상 하실 때 그때 주문해갖고 받았던 아이 같아요. 아 여기에 또 하엽이 하나가 껴가지고 핀셋이 어디 갔지? 핀셋 쓰고 어디 갔나 없네. 자 비안뜨라는 아이 이렇게 굳혀져가지고 이렇게 딱딱해진 모습이에요. 손톱 끝에 빨갛게 이렇게 점 찍고 있는 모습이 비안뜨가 귀엽잖아요.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소울민트라는 아이예요. 소울민트가 예뻤었는데 외두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분질을 하면서 크고 있는 소울민트. 지금 모습은 현재는 이래요. 현재는 이렇게 이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페레즈라는 아이. 페레즈라는 아이도 요 자리에서 그대로 한 1년쯤 된것 같아요. 이 아이도 이렇게 굳혀져 가고 있는 중이고 굳혀졌고 요 자리에 있던 축조는 제가 저면 해주느라고 밑에다 내려놨었었고 여기 이제 모나리자. 저 밑에 테이블에 있던 모나리자. 모나리자가 이 아이도 이렇게 군생 아니었어요. 군생 아니었다가 생장점이 없어졌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군생아가 이루어진 모나리자예요. 요 위에다가 지금 승급했어요. 승급 자리 잡아줬고요. 선세이션도 이렇게 잘 있고 문간드니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잘 있고 요 연지군지. 요 연지군지도 보면 입장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꺼뭇꺼뭇한 깨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이게 응애예요, 응애.
요아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응애기가 있는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약을 좀 더 준 상태예요. 현재 연지군지 이렇고요. 레드벨벳, 아이고 며칠 사이에 레드벨벳이 이렇게 물이 다 빠졌네요. 아이고 젤리젤리 했던 레드벨벳이 생장점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물 다 빠졌습니다. 레드벨벳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콩분 아이들은 그대로 자랐습니다. 요 이제 핑크 플로라가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줬고요. 핑크 플로라, 요 아이는 천대전송 입구아가들이죠. 요 달샵의 핑크 작지만 너무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가들. 여기 콩분 아가들은 그대로 자랐어요. 요 호박이 1호 호박이에요. 생장점에 젤리젤리 됐죠. 지금 이제 층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이제 하엽이 많이 진 상태라 지금 현재는 이렇고요. 꽃대가 올라왔던 자리, 꽃대 잘라주고 이 입장도 떼줘야 되는데 그래야 빨리 말렸는데 제가 안 떼줬네요. 지금 생각났을 때, 봤을 때 떼줘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입장, 아이고 떨어져. 하나 더. 자, 입장 빨리 마르게 호박이 이렇게 1호 호박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생장점이 너무 보석처럼 정말 예뻐요. 아 예쁘다. 호박이었고요. 자, 요 아이는 이제 시에라 목둥이아가 요 아이도 잘 크고 있고 요 아모르 파티도 이렇게 묵어가면서 물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꼬맹이들은 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 아이는 TP라는 아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로 갈게요. 골든 그레이트. 요 창 아이도 요 화분으로 심어주고서 너무도 예쁜 모습. 골든 그레이트. 아보카도 크림도 입장들이 많이 이제 떨어졌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엽이 져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목대로 이렇게 쑥 나와 있어요. 이 아이도 좀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가을에나 해주려고요. 이런 아이들은. 자, 레티지아 철아. 레티지아 철아도 물 다 빠졌죠? 저기 보세요. 둥근이 빛이 우리대. 아, 둥근이 빛이 우리대 풍성하니 그래도 예쁩니다. 이렇게 크고 있는 둥근이 빛이 우리대고요. 웨딩드레스. 아, 캉캉이 같아요. 웨딩드레스라고 해서 데려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프릴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현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웨딩드레스. 목대가 근데 완전히 꿀벅지예요. 꿀벅지. 요 아이도 요 아이하고 요 어제 보여드렸던 요 오팔문이라는 아이하고 목대가 꿀벅지예요. 꿀벅지.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캉캉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프리티. 프리티예요. 요 프리티 목대가 아주 그냥 막 칠랄래 팔랄래 하죠. 요 아이도 이제 한 4년차 되어가는 아이예요. 피스타치오. 요쪽에 꽃대 저거 그냥 잘라줘 버려야 되겠어요. 피스타치오 이렇게 입구 아가들이랑 잘 자라주고 있는 아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기 원종 프리티 이렇게 누워져 있는 수영으로 나가 크고 있는 아가 보여드리고요. 파스텔이에요. 파스텔은 정말 분지하면서 잘 커요. 이렇게 목대 수영으로 요 아이도 두 포트 합식해준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 개나리 합식해준 아이들도 있고요. 요거는 퍼플라이트예요. 퍼플라이트가 보라보라 보라보라한 물등이 너무 이쁘죠. 아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그리고 누다, 저의 목댕이 누다 이렇게 목대 수영으로다가 이 아이도 잘 자라주고 있고요. 여기 후레뉴도, 치와 금도, 아 후레뉴 햇빛 비치니까 너무 이쁜데요. 아 이쁘다. 그리고 요거는 요 아이가 이름이 어디 갔니? 아 아이스러브라는 아이가 여기 이렇게 입장들이 현재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있어요. 요 아이도 요쪽에 아가 하나 잘 커지고 있기는 한데 요쪽에 하엽지는 입장이 하엽이 완전히 지고 나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체리환타지 목둥이. 아 요거 좀 보세요. 체리환타지하고 핑크루비. 핑크루비 요 핑크루비도 한 4년차 된 아이예요. 목질화가 다 되었고 이렇게 목대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핑크루비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상아 스페셜도 여기 이제 또 꽃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꽃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잘라졌는데. 자
자, 이렇게 사과숲 해설. 자, 끌고 있고요. 요 아이는 에쿠스라는 아이. 저희 옥상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아이도 지난달에 제가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 잡고 놔줬는데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 에쿠스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스타. 요 제스타도 빨간부트 아이 데려다가 이렇게 묵혔던 아이고요. 제스타고. 연지군제는 보여드렸고. 옆으로 가서. 이 아이는 브래들리라는 아이고요. 아, 요게 엘레강스예요. 크라슐라 속 엘레강스. 엘레강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엘레강스. 저기 퍼플라이트하고 거의 비스무리해 보이죠? 근데 모양은 약간 틀리더라고요. 얘는 엘레강스라는 아이고. 아이고, 플로리디티. 이렇게. 요 아이도 물듬이 그렇게 많이 안 빠져가지고 너무 예뻐요. 지금 채널 주변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 좀 보세요. 요 플로리디티가 묵둥이거든요.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아이고, 오늘은 요게 다 아이들 못 보여드리겠는데요. 벌써 10분이 넘었네요. 와우. 자, 양진이고요. 뒤로 가서. 얘는 프리즘이고. 요 아이는 콜로라타예요. 콜로라타. 아, 블랙 아이즈라는 아이도 요 자리에서 그대로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줍스처라도 이렇게 있고요. 줍스처라. 팅커벨 좀 보세요. 팅커벨. 요거 청담 언니 키우고 있던 아이 제가 데려와서 화분 분갈이, 수연이 심어져 있던 화분에다가 팅커벨 심어주고 그랬었거든요. 팅커벨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네티지아. 아, 요게 크라우쿰 HY라는 아이예요. 크라우쿰 HY도 이렇게 저와 함께 오래돼 나간데 잘 크고 있고요. 요 아이는 니크셔나. 니크셔나 이렇게 통통한 입장.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양지는 조금 아까 보여드렸었고, 요 팅커벨은 그 전부터 제가 한 3년차 됐을 거예요. 이 아이도. 요 팅커벨도 빨간포토 아이들 사다가 키웠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입장들이 작지만 그래도 사랑스럽게 잘 커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가 까미우 그루텔금. 요 아이도 분지하면서 커가지고 요쪽에 요 아이 입장들이 너무 귀엽죠. 귀여워. 까미오 끌로텔금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고, 여기 시리도 이렇게 크고 있고, 얘는 먼노예요. 먼노 요 아이들도 먼노. 수련철아 좀 보세요. 수련철아의 맑은 물듬. 아이고 이쁘다. 수련철아 이렇게 크고 있고, 조이스틀로크금. 아, 조이스틀로크금도 저희 옥상에서는 요 아이는 우짤하지 않고 이렇게 잘 있습니다. 얘가 조이스틀로크고요. 아이고 이뻐. 소울랜도 요런 모습이고요. 얘가 버클리예요. 버클리 금 아이들은 이제 금 아이들은 다 소실이 됐고, 요 버클리 생얼 아이들만 제가 따로 심어줬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자리 잘 잡아가는 것 같아요. 버클리.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빅토리라는 아이. 그리고 뉘에네진지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분갈이 해주고서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얘는 펄본베르크금도 살충살균 다 이번에 어제 저녁에 해줬거든요. 어제 저녁에 살충살균 해주고 났는데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요. 살충살균 해주고 호수로 물을 한번 싹 또 뿌려줬거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물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이들 고여있는 물 자체가 없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목말랐을 거예요. 자, 요 아이는 줄리아나 철아. 줄리아나 철아가 제가 몇 개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 요 수연이도 저면 해주고서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 백은모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백봉인데 백봉이 3두짜리예요. 이렇게 예쁘게 요 아이도 1년 넘게 함께 해주고 있는 아이고, 여기 홍매와 군생아가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던 아이를 작년에 제가 데려왔던 아이예요.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예쁘게 크고 있어요. 연봉도, 여기 춥스 생얼 아이들도, 아메치스도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더스티 로즈 좀 보세요. 더스티 로즈 여기 밑에 목대 아가들도 잘 키워주고 있고 예쁩니다. 아, 얘가 천혈변경이죠. 천혈변경도 이렇게. 그리고 환혈글로리아 분갈이 해주고서 이제 인제서 좀 예쁜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요. 꽃대들도 지금 다 자라준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리 예쁘게 잡아가는 것 같고, 요 아이는 엘렌이라는 아이예요. 아유, 엘렌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여기 가운데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다른 설명하느라고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지금 영상이 15분 가까이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근데 오늘은 이 슈퍼 오션이 너무 예뻐 보이는데요. 저쪽에 퍼플라이트로 가려고 그러다가 이 슈퍼 오션으로 왔습니다. 빨간둥이 슈퍼 오션, 이렇게 너무도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빨랐습니다. 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